초코 민스코입니다. 오늘따라 확 얼굴이 피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오랜만에 봄 브라이트 톤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제 퍼스널 컬러를 찾아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팔레트 신상들 위주로 리뷰를 하고 메이크업을 해왔기 때문에 제 톤은 살짝 무시하고 다른 컬러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마침, 정말 마침 이 홀리카홀리카에서 나온 이 머추어 피치 팔레트가 딱제 톤인 거예요. 봄웜 라이트도 사랑할 수 있는 팔레트지만 봄웜 브라이트 톤도 이렇게 예쁘게 매치할 수 있는 팔레트여가지고 딱 이렇게 본부 느낌으로다가 메이크업을 간만에 해봤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본부 메이크업 할 때마다 저보다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오랜만에 이런 메이크업 해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데 오늘은 요 메이크업 하면서 가닥 속눈썹도 좀 해보고 살짝 이런 윗팀이나 블러셔도 좀 이렇게 이어서 살짝 토끼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어요. 그럼 이 메이크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아직까지 코로나 이 나쁜 새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스코스코 윈스코고요. 여전히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오히려 지난번 촬영할 때보다 계속 이렇게 잔기침이 있어요. 정말 언제쯤 나을까요? 아무튼 요거는 홀리카홀리카에서 새롭게 나온 마이 페이브 바이브 아이 팔레트 머추어 피치입니다. 요게 라이프베리랑 머추어베리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오늘은 요런 복숭아 느낌으로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베이스는 제가 지금 쿠션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발라놨는데 너무 괜찮지 않나요? 뭔지 알려드릴 순 없는데 너무 괜찮아. 브로우까지 지금 제가 개발 중인 제품으로 브로우를 했고 쿠션은 제가 개발 중인 건 아니고 그냥 출시 전 제품 테스터예요. 요거 쉐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웨이크메이크 새로 나온 거 소프트 웜 컬러 쓸게요. 제가 이번에 좀 약간 퀭해지면서 여기 그림자가 좀 세졌어요. 그래서 저기는 냅두고 요 위쪽 위주로 음영을 줘야 이 쉐딩이 좀 균형이 맞더라고요. 요 아래까지 내려오면은 쉐딩이 좀 요상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위쪽에만 음영을 주도록 할게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외출을 했어요. 그동안은 거의 집에만 있었고 아니면은 사무실 와서 일만 했거든요. 격리 해제되고 며칠 동안은 아직 좀 코로나 좀 바이러스가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몸도 아직 안 좋아서 딱그 격리 해제 기념 영상 찍으러 사무실만 오고 외출은 자제했어요. 근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남편이랑 외출해서 인스턴트 펑크에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아, 그거 다녀왔다고 잠깐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다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스턴트 펑크는 진짜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아직 좀 몸이 안 좋은 와중에 남편 끌고 다녀왔잖아요. 가서 탕진했어요, 또. 아, 올해 목표가 돈을 좀 아끼는 거였는데 요즘에 배달 음식을 잘안 먹어서 그런 쪽에서는 돈을 정말 많이 아끼고 있거든요. 배달 음식 잘안 먹고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차를 타지 않아서 이런 유류비 이런 기름값이 덜 들었는데 아 대신에 옷을 지금 얼마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 옷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여러분들이 언니 옷잘 입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좀 욕심나는 것 같기도 하고 턱 쉐딩 해줄게요. 그냥 요즘 제 스타일의 옷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근데 사는 거 보면 항상 브랜드가 정해져 있어요. 특히 저는 인스턴트 펑크는 신상이 나오면 참지를 못해. 인스턴트 펑크가 진짜 완벽하게 제 취향인 옷들이 많거든요. 핏도 너무 내 취향이어가지고. 근데 인펑 옷들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잖아요. 사실 좀 가격대가 있죠. 그래서 항상 탕진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인펑은 구매했을 때 남편이랑 같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있어서 같이 입을 겸 사는 것들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많이 사서 이거 하울을 안 찍으면 오히려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하울을 찍는 게 목표다. 아, 제가 또 잉화의 옷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패션 스타일. 그래서 잉화 영상 보고 지른 것들도 진짜 많고요. 지그재그 인스타그램 광고 W 컨셉 EQL 또 뭐야 29cm 어플을 지워버려야 돼. 하지만 지우지 못하겠죠? 요거 그때 컬러그램 애교살 메이커 제가 구매를 했었잖아요. 3호 진짜? 그거를 썼을 때 약간 이 쉐이드 컬러가 좀 노란 느낌이 있어서 쿨톤 컬러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요게 2호 쿨톤이거든요? 요거가 조금 더 회기가 돌아서 이렇게 발랐을 때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이 말이죠? 보자 보자. 이렇게 실눈을 뜨고 좀 자연스럽기는 한데 빡 이렇게 강조되는 맛은 없기는 해요. 아 탈락! 요 쉐딩 끝에 있는 컬러로 한번더 넣어줄게요.
이게 지금은 좀 연해 보여도 일단 아이 메이크업이랑 이런 거다 하고 나면은 조금 흐리멍텅해지거든요. 오, 근데 요 위에 이렇게 쉐딩을 넣으니까 발색이 엄청 잘 되네. 살짝 부담스러워졌으니까 손톱으로 풀어줄게요. 오늘은 그냥 제 맘대로 휘뚜루 마뚜루 메이크업을 할 건데 제 맘대로 블러셔부터 하고 싶어졌어요. 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11호 피크닉 같이 해. 요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봄웜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 요거 바르고 이 팔레트 안에 있는 또 쨍한 그 친구를 가운데다 이따 발라줄 건데 일단 얘부터 한번 볼따구 초벌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초벌 해주듯이 예쁘죠? 요거를 좀 눈가에 가깝게 발라서 햇빛에 살짝 예쁘다. 반응이 격하죠? 좀 많이 올려줄게요. 벌써 봄웜이야. 여기 세 번째 컬러에 쉬머 컬러가 있어요. 요 쉬머 컬러로 애교살을 발라볼게요. 요거 그냥 원리 잡고 한번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애교살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 딱 요런 피치빛 샴페인? 샴페인 컬러 중에서도 약간 피치 샴페인? 예쁘죠? 너무 예쁘죠? 요 쉬머 컬러가 지금 제형감에 딱 애교살에 바르기 딱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요거를 한번 하이라이터로도 지금 빠르게 써볼까? 요거 눈 앞머리에 한번 오늘은 평소 제가 겟레디 찍는 그 순서랑 좀 다르게 그냥 손 가는 대로 휘뚜루 마뚜루 해볼게요. 어머. 벌써 예뻐, 벌써 예뻐. 하이라이터로 발라볼게요. 제가 항상 그래도 제 원래 퍼스널 컬러 톤 자체는 웜톤이고 봄 브이다 보니까 톤에 안 맞는 거쓸 때는 좀 긴장을 하거든요. 영상 망칠까봐, 톤그로 될까봐. 근데 그제 톤에 맞는 컬러 쓸 때는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영상 보면은 애가 좀더좀 정주를 놓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처럼. 저희 홀리카 선생님들 요거 그냥 단독 컬러로 하나 빼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요 컬러. 요거 단독으로 하나만. 단독으로 하나만 빼주세요. 왜냐면 지금 요거 하이라이터로 너무 예쁘거든요. 이거 지금 요 약간 복숭아빛으로 살짝 골디한 느낌인데 그렇게 누렁누렁하지 않은 피치빛 요 하이라이터. 너무 예쁘잖아요? 잠깐만. 여기 예쁘네. 근데 피부톤 밝은 분들이 바르시면은 약간 색감이 올라올 순 있겠다 싶어요. 근데 나는 안 밝으니까 나는 괜찮아. 언더 렌즈 바꾸고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근데 그 전에 요 팔레트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래도 팔레트 보여드리는데 아무 리뷰 없이 지나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발색이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홀리카홀리카 머추어 피치는 약간 백도 복숭아 같은 핑크빛 복숭아 컬러부터 천도 복숭아 같은 약간 코랄빛의 복숭아까지 다양한 복숭아들을 담았고요. 이 브라운 컬러들도 살짝 붉은기 있게 코랄 브라운류 약간 버건디 벽돌 느낌 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완벽한 웜톤을 위한 복숭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나오는 팔레트들의 색감과 비교하면 조금 더 채도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나오던 그런 복숭아 코랄빛 팔레트에 비하면은 약간은 물탄 느낌이 들어서 옛날 것보단 채도는 좀 낮지만 훨씬 더 요즘 스타일로 트렌디하게 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채도와 명도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 팔레트 발색하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최근에 나온 신상 중에는 이런 복숭아 색감이 잘 없더라고요. 코랄 톤도 뭔가 수채화 같이 물든 듯한 코랄은 있었는데 그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의 색감이 없었어서 요거 딱 봄에 바르고 싶어 하실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팔레트 트렌드에 맞춰서 매트 컬러들 사이사이에 쉬머 컬러를 넣어뒀어요. 이게 애교살이나 이런 눈두덩이 블렌딩하기에 좋은 쉬머 컬러감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과한 글리터가 아닌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나왔어요. 1바로 요 컬러 일단 먼저 들어갈게요. 요거는 되게 백도 복숭아 속살 같은 색감인데 봄 브라이트 느낌으로 하겠지만 요즘 메이크업 트렌드 자체 제가 눈두덩이까지 막 채도를 엄청 강조하는 메이크업이 트렌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눈두덩이에서는 채도를 적당히만 살리고 립이랑 치크에서 좀더 살려줄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모든 메이크업이 뭐다 취향에 따라 갈리는 거긴 하겠지만 살짝 톤온톤으로 좀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튀는 것보다.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 색감 자체는 그렇게 채도감이 엄청 튀지 않게 하는 게좀더 요즘 스타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컬러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방금 너무 채도가 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컬러를 이렇게 눈두덩이에 바른다고 그렇게 채도가 확 올라오진 않아요. 딱요 정도?
되게 뽀용하니 예쁘죠? 적당한 복숭아빛이 올라오기 때문에 요 채도 올라오는 게좀 무서우시면은 방금 바른 베이스 컬러랑 1대1로 섞어서 얹어주시면은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쓰실 수 있거든요. 벌써 복숭아야, 그쵸? 아마 요 컬러를 얹어줬으면 백도 복숭아 느낌이 났을 거예요. 근데 요거 얹어서 조금 더 천도스러워졌죠? 그리고 요거 발라서 이쪽은 좀 말린 복숭아가 되어봅시다. 끝을 음영으로 막아줄게요. 눈끝은 말린 복숭아. 근데 요 말린 컬러가 또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음영이 좀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라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삼각존도 좀 이어줄게요. 그리고 좀 전에 발랐던 이 천도 컬러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에 조금 더 얹어줄까봐요. 조금 더 채도가 살게. 요쪽이 훨씬 더 채도가 살아났죠? 그래도 봄 브라이트니까 좀 채도를 살려줍시다. 이렇게. 여기에 요 글리터를 얹을 거예요. 홀리카가 저는 매트 맛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싱글 섀도우 때 세시 컬러 보니까 글리터도 맛집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약간 그 세시 컬러의 느낌이 살짝 나는 글리터여서 이렇게 눈두덩이에 얹어보겠습니다. 제가 올리브영에서 이것저것 구매하면서 이 클리오 젤 프레소 펜슬 라이너를 전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지금 써보고 있는데 요거는 2호 딥브라운입니다. 오늘은 좀 내려 그립시다. 복숭아는 좀 내려 그리는 것이 어머, 앵글에 하나도 안 잡혔어. 거울 보느라 몰랐어요. 죄송해요. 살짝 복숭아는 내려 그려주는 것이 좀더 귀여울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좀, 부드러우면 좋긴 하지만, 부드러움을 넘어서 좀 아이라이너가 묽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는 쉬머 컬러로 라인 블렌딩 들어갈게요. 왜 이걸로 들어가냐면, 이게 좀 붉어요. 그래서 약간 좀더 채도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부드럽게 이런 쉬머 컬러들이 블렌딩이 되게 잘 되거든요. 라인 블렌딩 하면서 음영까지 약간 이렇게 블렌딩 하는 느낌으로 들어가려고. 이거 봐요. 되게 라인이 부드러워졌죠? 그냥 매트 컬러로 블렌딩 하는 거랑 약간 다른 쪼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눈을 찔러버렸어. 안 돼, 눈물 나면 안 돼. 눈물 나면 마스카라 할때 속눈썹이 잘안 올라간다. 참아! 그리고 방금 같은 컬러를 요 눈동자에서 시작해서 살짝 수평으로 빼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삼각존 채우는 느낌 말고 약간 요렇게. 근데 나는 이거 잘안 어울려. 항상 하면서 느끼는 건데 잘 모르겠어. 그쵸, 잘안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빼주려고 했지만 안 되겠어요. 저는 요것이 잘안 어울려서 살짝 이렇게 둥글려 줄게요. 여기 라인이랑 난 이어줘야겠어. 난이 메이크업이 싫어. 단호하죠? 뭐 싫을 수 있지.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싫어요. 난안 하겠어. 이렇게 하고 차라리 여기를 컨실러로 살짝 터줄게요. 그리고 아까 복숭아 컬러로 한번 블렌딩해서 자연스럽게 조절해 줄게요. 라인 조금만 더. 이렇게 빼면 좀더 균형이 맞죠? 샥!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려간 느낌으로다가 해줬습니다. 그리고 애교살을 조금 더 발라줄게요. 이거 바르고 눈두덩이에 발랐던 글리터도 한번 더 얹어줄게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좀 눈매가 차이가 나죠? 양쪽 균형을 맞춰줬고요. 이제 마스카라 해줄게요. 일단 뷰러부터 하고 마스카라는 에스쁘아 노머징 마스카라. 일단 가볍게 1차로만 발라줄게요. 오늘도 가닥 속눈썹을 붙일 거기 때문에. 요거 붙일 거예요. 코링코 톡톡하라고요. 이게 12mm짜리 붙일 겁니다. 지금 여기 위에 쪽에 풀을 살짝 묻혀둔 상태고 지금 말랐어요. 이걸 바로 붙일 거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붙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짠. 근데 나는 왜 이걸 붙여도 너무 마스카라를 좀 쓰게 했나? 그쵸, 티가 안 나죠, 오늘따라? 붙이기는 했는데 막 그렇게 티가 나진 않아요. 근데 뭐 조금 더 뭔가 또랑또랑해진 느낌은 있죠? 제가 지금 언더를 붙이고 있는데요. 요거 붙이는 게 조금 많이 어렵거든요. 물론 숙련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네요. 근데 여기 살짝 아래 내려준 거에 맞춰서 붙이면 좀더 눈이 커져 보여서 여기에 맞춰서 끝쪽을 붙여줬고 앞쪽은 그냥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이 속눈썹 붙이는 게 찍기가 진짜 쉽지 않네요. 이거 바르는 것도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이쪽 속눈썹 붙이는 걸 거의 못 찍어서 이쪽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속눈썹 붙일 때좀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클립을 쓸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할게요. 속눈썹 붙일 때좀 욕을 해줘야 붙어요. 너왜 그래? 약간 이렇게 짜증을 내면은 하나씩 붙어요. 여기에 잘 붙는다. 조금 뒤에 와서 여기도 뒤에 여기 지금 순조롭게 잘 붙어요. 얘들이 반대편 붙일 때 욕을 많이 먹어서 이제 기압이 든 거야. 근데 요게 요상하게 요 아래쪽에 약간 하얀 뭐가 있어요. 풀 같은 게 요거는 제가 묻힌 풀이 아닌데 이렇게 좀 하얀 자국이 있어. 이게 뭘까? 밥풀 마른 것처럼 투명한 막 같은 게 있네. 이게 뭘까? 여기 보이시나요? 이 밥풀 말랐을 때 하얀 투명한 그런 얇은 뭔가가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 편법으로 붙인 걸 다시 떼긴 아까우니까 붓펜 아이라이너로 색칠을 해줬고요. 얘는 떼야겠다. 다른 거는 막 그렇게 반짝이는 게 크지 않아서 여기도 있긴 있었네. 이게 뭘까? 붓펜으로 좀 처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세 가닥 정도만 붙여주고 이 앞쪽은 마스카라를 해줬어요. 뒤쪽은 안할 거예요. 요 가닥이 살아야 되니까. 짠! 우여곡절 끝에 속눈썹을 다 붙여줬습니다. 요렇게. 복숭아빛인데, 그렇게 채도가 좀 높은 듯안 높은 듯 되게 은은하죠? 요 정도로만 일단은 해줄게요. 요 눈화장을 얹으니까 아까 치크 얹어줬던 게 색이 잘안 보이는 느낌이잖아요. 여기에 조금 더 브라이트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요쯤에 좀 빨간한 느낌을 같이 얹어줄게요. 요거 얹을게요, 요거. 오늘은 좀 그래도 요즘 핑크 느낌 많이 했으니까 조금 더 코랄 느낌을 많이 내볼까 봐요. 이 친구를 이렇게 스마일 모양으로 얹어주고 잘 퍼뜨려 주신 다음에 요거를 코 밑이랑 살짝 여기랑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채도감이 살아나죠? 그럼 약간 이런 뭔가 토끼 같은 느낌으로 블러셔가 레이어드가 됩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블러셔를 입술 이렇게 그냥 앙 다물고 한번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러면은 묘한 그 뽀용함이 있거든요. 이 블러셔 턱 끝에도 한번더 얹어줄 거예요. 이거 처음 초벌했던 블러셔예요. 립은 이두 가지 컬러 조합을 바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베이스로 제가 만든 포멜로코를 발라볼게요. 롬앤 블러 퍼지 틴트 포멜로코 컬러로 일단 코랄빛을 넣어줄 거예요. 이 컬러 영상에서 등장은 안 했지만 제가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이 컬러가 되게 피부 톤에 따라서 좀 느낌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얹으면 이렇게 되게 라이트한 것처럼 올라오잖아요. 근데 피부 톤이 밝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생각보다 탁하게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21호보다 좀 피부 톤이 밝은 분들이 바르시면은 약간 뮤트한 컬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23호 톤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라이트한 느낌이 날 거예요. 컬러도 참 피부 톤마다 좀 상대적이어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바르지만 진짜 너무 예쁘다. 내가 만들었지만 내 취향이야. 뭔가 부들부들한 느낌으로다가 베이스처럼 발라도 예쁘고 그냥 이것만 발라도 예쁘고 그냥 그런 컬러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 컬러는 사실 베이스 컬러를 쿨 베이스를 발라주시면 격쿨 컬러로도 변신을 할수 있는 컬러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웜톤 베이스를 바르고 바르면 또 봄웜 브라이트 톤 분들한테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어뮤즈 슈벨벳 꽃보라 컬러예요. 이거를 안쪽에 살짝 발라줄게요. 이 컬러 자체는 쿨 브라이트 컬러인데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주시면 봄웜 브라이트 톤 분들도 되게 화사하게 연출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용으로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채도 살아나는 거 지금 보이시죠? 본부 분들이 완전 이런 레드나 코랄 느낌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살짝 이런 핑크 느낌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은 이렇게 코랄과 핑크, 푸시아 핑크를 좀 같이 조합을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 쉐딩 컬러 좀더 조각을 해줄게요. 진한 컬러로. 그러면 끝나, 이제. 요걸 해주고 안 해주고, 코의 모양이 달라져가지고, 안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끝날 테고, 여기는 하이라이터를. 여기도 얹을까? 여기 얹을까요? 요거 하이라이터, 요세 번째 쉬머 컬러 바르는 거거든요? 여기도 살짝만. 여기, 딱 여기. 여기만 얹을게요. 안 옮기에 좀 아까워. 이렇게
점두개 찍어서 메이크업 끝낼게요. 오늘은 좀 이런 약간 토끼 같은 느낌의 본부 메이크업이 됐습니다. 진짜 뭔가 토끼 같은 느낌이 살짝 있네. 그쵸? 약간 그 복숭아 토끼. 내가 토끼상이라는 말은 아니고 메이크업의 느낌이 약간 눈도 이렇게 좀 내려주고 이렇게 좀 발그레하게 연결도 해주고 그래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짠!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봤습니다. 오랜만에 고데기도 좀 빵실빵실하게 조금 더이 브라이트한 기운이 느껴질 수 있게 해봤는데 되게 오랜만인 느낌이죠? 이런 느낌? 저는 본부 메이크업을 하면 그제서야 아, 본 브라이트 톤이 맞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간만에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